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27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나타니엘 아담스 콜은 비번 또 수거죠. 태어났는데 인 넓은 장소. 자, 알라바마에서 온 날짜 3월 17일날 1919년에. 자, 콜은 배웠어요. 자, 피아노 치는 것을 from 그의 엄마로부터. 그리고 보스 A and B죠. 그래서 그와 그리고 그의 older brother, 나이 많은 형제인 에디는 되었는데, 자, 프로페셔널 전문적인 음악가가 되었다. 자, 바이는 미래 전치사 무무시 되어서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의 10대가 되어서. 자, as 뭐뭐할 때로 가야 되네요. 10대 때 콜은 오르고나이즈는 조직했다. 두 개의 음악 그룹을, 자, 또 로즈 오브 리듬스랑 또 로열 듀크스, 그래서 1번, 2번을 조직했고, at 15살 때 그는 드롭 아웃 오브 에서는 학교를 그만두었다. 튀어나왔으니까. 자, to become은 to 부정사 부사죠. 되기 위해서 부사의 목적으로 썼습니다. 자, full time은 뭐, full time jazz piano player. 뭐, 그냥 뭐, full time이죠. part time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연주하는 재즈 피아노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 After he found a job. 그러면 발견한 후에죠. 직업을 as는 또로서 피아니스트로서. 자, at 어디에서? 컨트리 클럽에서 in 산타모니카에까지 끊겨주고. 자, 그 다음 또 콜은 저 formed 형성했다. 자, 트리오 주방 세제종 아니고 세 명이서 하는 거를. 자, with 오스카 무얼이랑 웨슬리 프린스와 함께 in 1937년도에 1951년도에 그러나 자, 그 트리오는 공식적으로 브로커 분리했다 해체했다가 제일 좋겠죠. 해체했다. 자, after that 그것 후에 이거 뭐 기본적인 거지만 이런 것도 해체 후에 이렇게 연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해체 망했다. 해체 후에. 자, 콜은 이멀지드는 요즘은 드러났다. 원래 부양하다 상승한다 뜻인데 드러났다. 드러났다라 해도 되고 뭐 상승했다 했다고 해도 돼요. 여기서는 자, 에서는 뭐뭐로 쓰죠. 제 인기 있는 솔로 보컬리스트로서. 자, 콜은 릴리즈 몰된 포리 앨범이니까 여기서는 릴리즈 앨범을 판매했다 공개했다. 하, 릴리즈 발매했다. 이게 제일 좋겠죠. 발매했는데 자, 40개 이상의 앨범들을. 자, 그리고 컨트리뷰티는 기여했다. 자, 기여했는데 to 어디에? to the introduction. 소개, 도입. 소개. 저브 레이스 뮤직. 자, 레이스 뮤직은 인종 음악이라고 하면 되겠죠. to larger music. 아, 자, 밑으로 좀더 가서 해야 되겠네, 여기서는. 자, 보시면 레이스 뮤직을 to larger, 더 커다란 미국의 음악의 scene. scene은 원래 장면이란 뜻인데 여기서 음악계라고. 음악계는 그게 아니고 이 계죠. 음악계에 소개했다. 그래서 레이스 뮤직이 아마 인종 구체적인 뭐 흑인들로 이루어진 뭐 이런 음악인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그래서 우리 주제는 알파고 씨와 함께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즈 음악가 콜 위일스.